자, 그러면은 전용 요강을 한번 우리가 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어 SE 100% 1단계,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 60%, 학생부 종합평가 40%, 비중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와 같이 예전에는 외국어 면접 100%에서 외국어 면접 60,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 40%로 바뀌었을 때 많은 영특 학생들이 좌절했어요. 나는 교과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SE 통과하더라도 2단계에서 힘들겠네 했는데, 사실은 학생부 종합평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 78명이고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과, 국제학부 요 세 개 학과는 흔히 영특, 영어 특기자들이고요. 중어 중문학과 중특, 도어 동문학과 독특, 이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자격 아까 다 이야기했고요. 지원 제출 서류 학생부 제출하면 되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2단계 면접 당일날 제출한다. 네, 공인 외국어 성적 제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부도 처음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SA를 통과해야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 인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특기자 예전에 73명에서 65명으로, 예전에 이해국어 특기자 24명에서 13명으로, 중특과 독특이 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영어 특기자도 73명에서 65명으로 네, 8명 정도가 축소되었어요. 일단은 두 개, 영어 특기자와 이해국어 특기자를 합친 총 인원은 7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물론 예, 73명과 24명을 합쳤었을 때 97명 인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축소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지원자들은 보통 한 15대 1, 뭐 한 1500명 가까이 이렇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만큼 영어특기자 지원생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최근에 78명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오히려 지원자는 급감해서 1000명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10대 1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인데, 실제로 10대 1이면은 1단계 SA를 뚫을 수 있는 것이 3대 1에서 4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형이고, 그리고 1단계를 합격을 했었을 때 2차 면접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인 전형 요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제출 서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국내고 학생만 1단계 전형 후 학생부 제출이 있을 뿐입니다. 외국어 SA와 외국어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외국어 SA 부분 거는 바로 네, 1단계에 해당하고 3배수를 뽑습니다. 여기에는 영어 SA, 중국어 SA, 독일어 S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배수로서 외국어 면접을 가지고 뽑게 되는데, 물론 국내고 학생 학생부 40%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글로벌 인재 어학특기자 전형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2단계 전형에서 외국어 SA로만 3배수를 모집을 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3배수 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2단계에서 해외고생과 검정고시 학생들은 외국어 면접 60%가 아니라 외국어 면접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고 학생은 외국어 면접 60%, 학생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어 면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단계 외국어 SA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영어 SA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1단계 외국어 SA, 영어 SA 100%는 바로 영어 영문학과와 영어 교육과 국제학부가 예전에는 동일한 문제로 출제되었었는데, 학과적 특성이 차별화되다 보니까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과에 출제되는 문항과 국제학부에 출제되는 문항이 별도로 출제됩니다. 물론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과는 같은 문항입니다. 그렇지만은 국제학부랑은 구별되는, 그와 같은
영어 에세이 지문을 가지고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국제학부 학생들은 주로 지원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국제학부 전용 에세이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변화된 내용입니다. 네, 2단계 들어가서 국내고 학생은 면접 60%, 학생부 40%이고 해외고와 검시 학생들은 면접 100%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외국어 면접은 두 분의 면접관이 주로 예전에는 외국인 교수 두 분이서 그렇게 10분 이내로 면접을 봤는데 이와 같은 면접 자체가 3배수 중에서 이와 같이 면접은 1단계 3배수를 모집한 후에 이루어지고 대개 1차 합격 발표 후 2차 면접까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처음서부터 면접을 미리 대비할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에세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에세이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고 1차 합격 후에 면접을 대비해도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에세이 3배수인데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지문 읽는 시간과 쓰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60분이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빨리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논점을 찾아서 한양대가 요구하는 논제에 맞게끔 글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해석 능력, 작문 사고력 등을 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 와서 국내 고학생의 학생부 부담,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외국어 면접 1배수로 모집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면접관 2명이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접 내용은 심층 면접이 아니고 일반 면접이고 해당 외국어 구사 능력과 인성 면접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